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3만원어치 마라탕과 꼬바라우 먹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커뮤니티로 마라탕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물어봤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맛있게 먹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 주문을 했더니 마라탕만 3만원어치가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건 땅콩 소스인데요. 땅콩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셔서 주문을 해봤고요. 요거는 마라탕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꼬바로우입니다. 저는 마라탕 시킬 때 웬만하면 꼬바로우도 같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라탕입니다. 이야, 이 3만원어치를 주문하니까 담아져서 오는 용기가 뭐 거의 항아리에 담겨져서 온 것 같은 그런 양인데요. 지난 생방에서는 옥수수면이 쉽게 불기 때문에 따로 포장해달라고 해서 먹기 직전에 딱 넣었다가 면이 안 풀려서 떡처럼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라탕 안에 넣어서 잘 주문했고요.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잘 들어있네요. 그리고 마라탕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뉴진면,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유부,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꽃 모양 분모자,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언두부, 피시볼 등등 다양한 재료들을 다 넣어서 주문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침샘에 막 자극이 오네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꼬바로우 먼저. 여러분, 옥수수면은 따로 포장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엄청 야들야들하구나, 면이. 와, 이거는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옥수수면. 일단 가서 바로 딱 삶아져서 나온 옥수수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아, 그리고 지난번 생방 때 이제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 땅콩 소스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 시켜서 찍어 먹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특히 이런 채소류들 찍어 먹으면은 뭔가 그 채소류들에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약간 고소한 맛, 그런 거를 딱 채워줘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땅콩 소스 혹시 안 찍어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와, 유부입니다. 이 유부의 맛을 느끼면서 이 국물을 한 숟가락 정도 호로록 먹는 정도의 딱 그 양이 같이 꼴깍 넘어가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목이버섯 이렇게 딱 들어있다가 촥 꺼냈을 때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 약간 찹찹찹찹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좋지 않나요? 뉴진면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뉴진면스. 분모자스. 얘도 유부처럼 딱 씹을 때마다 마라 국물이 팡팡. 그리고 이건 꽃 분모자. 분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야들야들 말랑말랑한데 꽃 분모자는 걔를 한번 이렇게 눌러놓은 느낌? 그래서 겉은 야들야들한데 조금 씹으면은 그 안에 약간 뭉쳐져 있는 단단함이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괜찮은데요?
문어볼. 여기 이렇게 자기 문어볼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티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야, 먹어도 먹어도 줄질 않네. 너무 행복한데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항아리 마라탕 먹어봤는데요. 이야,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이거 지난번 생방 끝났을 때도 다음날 아침에 이걸로 든든하게 먹었거든요. 내일 아침도 마라탕이 나왔어.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